초보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거든요. 6130 몇승 3330 몇패야. 심지어 맵이 R포인트야. 야, 양심도 없다. 본인은 만전을 넘게 있어. 상대는 일단 토스고요. 포스. 원 캐논. 캐논 원 캐논. 뭐야? 난 6시 먹을 거야. 와, 어? 싹 정찰해서 추가 프로브 못 오게. 싹 전문가처럼. 어? 어? 야, 9시 왜 이렇게 뭉쳐있어? 야, 9시가 왜 이렇게 뭉쳐있어? 가스 5만이야. 뭐야, 사기맵인데 이거 어떻게 피 안나게 쓴건가? 야, 저기만 먹으면 필승이다. 여기만 먹고 성꽃 가면 필승이다. 필승이다. 여기 먹어야 된다. 이건 놓칠 수 없다. 필승이다 이거. 저기 야, 여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저기 뭐, 저기 먹어야 돼. 9점 먹으면 필승이야. 순이님 슈퍼채팅 2만원 허만. 저런 삐리리 성교육 해주세요. 어우, 쏘리님. 아, 고맙습니다. 2만원 너무 고맙습니다. 참 교육 가야죠, 그럼. 어, 야, 이거는. 9시 한 번 필승이다, 이거, 진짜. 먹자. 9시만 먹자. 됐어. 야, 이거 진짜 9시 먹고 지키면 된다. 어이, 뭐야. 어, 대박이에요. 잠깐만, 이거.
히드라 리스크 댐도 줘야지. 어? 해철 잘, 나 해철이 잘못 줬나, 여러분? 맞지? 와, 씨. 보자, 그냥 보자. 여기로 가서 9시로 가. 일단 뭐 방어만 하자고. 어, 방어할 데가 너무 많은데? 성큰 좀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 난 9시가 있으니까 일단 아, 여기는 모르나 본데. 어? 안 돼! 막아야 돼, 여기는! 무조건 여기 지켜내야 된단 말이야. 어, 돈이 없어, 돈이. 너 방어만 하려니까 돈이 없네. 여기 사수해야 된다, 무조건, 반드시. 와. 저기만 지키면 돼. 어차피 여기가 생명이야. 아, 피하니까 또.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밀면 안 되는데 여기? 아, 9시 먹으려다가 망했네 이거. 아, 망했다.
여기 먹으려다 망했는데 이거? 버려야 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이거 9시만 믿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아씨 이거 어이가 없네. 건물 지을 데가 너무 없잖아, 이거. 해처리도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차라리 하나도 못 찍나? 여기 먹자고. 이러고 게임이 어떻게 야 뭐야 6시 9시만 지키자가 9시 지키자는 됐는데 씨. 여러분 진짜 9시만 지키게 생겼네. 야 이거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해초리 3개는 있어야지. 너무 웃긴데 이거? 야 이거 맞는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이거 맞아? 아 또 지울 수가 없네. 아 코너 빨리 뚫려야 돼. 아, 근데 커널 뚫려도 넘어올 병력이 없네. 이러쉬. 일단은 센터를 밀자 그럼.
이거 맞지? 혼신을 밀고 넥서스 밀자. 위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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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아야 돼, 일단. 오씨, 막아야 돼, 이거. 어딨어, 어딨어? 잠깐만. 5시만 어떻게 지키자. 돈 올라가잖아. 씨. 지켜야 돼. 넘어와, 넘어와! 아, 또 깨졌어? 또 져! 야, 랠리! 야, 이거 뭐야? 셔틀 막아봐. 뚫어 코너. 끝나질 않았다 이거 여러분. 큰 짓고 게임이 진짜 웃기긴 해. 아, 이거 저거 깨졌구나. 챔버가
이런. 게임이 너무 웃긴데? 히드라 리스크댐. 아, 가스가 없다. 우와. 와, 돌도 없어. 업도 지금 업도 안 됐구나. 밀어, 그렇지. 어, 이거 씨, 미치겠네. 가능성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셔틀 잡았나? 커널 깨지면 안 된다 이거 진짜. 들어. 리버. 가능성은 있잖아, 그래도. 씨. 한번 입고. 그렇지.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진짜 여러분. 이상한 게임이야, 이거. 나 웃겨 죽겠네. 들어보자. 와, 진짜. 별의별 게임을 다 한다, 여러분. 왜 레어를 못 가, 왜? 스포닝 있잖아. 어, 스포닝 없어? 아, 아, 뭐야, 스포닝 깨져, 아하, 씨. 깨진 거야, 스포닝?
어? 왜 이래, 씨. 잠깐, 그래도 이거 내가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밀어가지고? 9시만 지키자 했는데 진짜 9시 빼고 다 털렸대. 와, 사기매 무섭다. 무서워 진짜. 9시 하나 먹어가지고 이거를 이긴다고?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9시 하나를 먹어서 이걸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생각에도 그죠? 이걸 설마? 아니 9시에 정찰 갔는데 9시가 사기맵인 거야. 이건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대박인데? 9시만 그래, 9시만. 여러분. 다른 데 다 유한이야. 예전에 그 12시만 섬으로 만들어 놓은 거 기억난다. 12시만. 12시만 사기맵이었잖아. 그거 기억난다. 여러분. 야, 이거 토스가 진짜 공격 안 하고 방어만 하면서 9시만 먹었으면 끝났네. 그죠? 가보자. 와. 뭐야 셋이 이거 셋이 뭐야 셋이 셋이 뭐야 셋이 자 본진 밀자고 깜놀 깜놀 밀어버리고 가스가 없네. 겹쳐있는 건 아니지. 오, 잠시만, 잠시만. 야, 이거 밀리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방어부터 하자. 저 해처리 터지면 안 되는데. 오와 잠깐만 잠깐만 위기 위기의 순간 지상군 없잖아 저기도 커널 뚫고 스파이어 깨졌네. 와, 이거 결국 밀린다, 여러분. 잠깐만, 코로나.
플러스도 돈이 없을 거고. 와. 이게 또 이렇게 된다고? 일자. 하고 할 대로 하고 일단. 게임 진짜 골 때려요 이거 여러분. 어? 야야야야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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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 되잖아. 엘리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아, 나 별의별 게임을 다 해보네, 정말. 별의별 게임을 다 해보네. 어이가 없네. 9시가 완전 사기 맵이라 가스 5만에 6천이나 먹었어.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겼네. 이 사기 맵 때문에. 아, 보통 근데 사기 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모르고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모르고 만드는 경우는 없어. 모를 수가 없거든. 내가 보기에는 알고 만든 것 같은데, 만들고 본인이 9시 먹으면서 9시만 먹으면 버티기도 좋고 물량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알고 썼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근데 9시를 내가 먹어서 아차 있을 것 같은데. 9시를 내가 먹고 아차 있을 때 본인이 뭐 9시 빼고 내 나머지 멀티를 밀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 본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저 투원에서 12시만 섬으로 만들어 놓고 12시만 이용하는 유저도 만나봤어요. 네. 단순하게 막 본진만 바꾸고 그러지 않, 본진 바꾸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본진 안 바꾸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도 본진 안 바꿔놓고 개구멍 만들어가지고 섬으로 가서 팔잖아. 모르는 건가? 아, 모르겠네. 모르는지 아는지는. 근데 사기맵 유저들을 일단 아는 척을 안 하니까 잘. 본인이 만들었다라는 거 티나니까. 일단은 내가 이제 발업을 누르면서 했거든요. 상대방이 그리고 또 이렇게 못하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검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저글링으로 여기 들어왔는데 너무 진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너무 진한 거야. 엄청 진하잖아요 생긴 게. 그래서 이때 여기는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 여기도 가스가 5만이고. 근데 보통 여기를 먹진 않잖아. 이런 구도에서 뭐 저그가 여기를 먹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토스 멀티가 되는 거잖아. 저 잽싸게 여기 와서 해치를 폈죠. 여기만 지키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자, 어쨌든 제가 사기맵을 진짜 한 수도 없이 많이 해봤는데 모르고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다 알고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게임을 방을 만들고 하는데 이게 그 스타를 뭐 10년 20년 만에 처음 팔하는 게 아니라 전적이 뭐 몇백전을 했는데 본인이 그 맵만 만들 텐데 모르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모르고 할 수가 없어.
게임을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아 오늘 3월 3일 3360 어? 3월 3일이 김태경 대 마재윤의 결승전 아니었어? 그래서 33혁명 아니었어요? 뭐? 주작을 간별하다. 3월 3일에? 호시! 뿅! 아, 여기 다크 왔었구나. 다크 죽었구나. 와, 여기 밀리면 끝나는 거였다. 어. 성풀 엄청 박죠. 아, 대 9시 수비하느냐고. 다른데 수비를 못했어. 오, 줄러 잘 뽑네. 다른데 수비를 하나도 못했어. 여기 수비하느냐고. 여기 수비가 안 되더라고. 아, 심시티를 내가 또 잘못했네. 해처리 잘못 지었네. 아, 여기만 지켰어도 또 몰랐는데. 템이 한 방에 더 있었구나. 여기를 못 지키면서 본진까지 내주게 되는 불참사가 생기지요. 여기 밀리면 어쩔 수 없이 본진은 내줘야 되니까. 대신 드론이 오지, 9시로. 자, 오죠. 여기 이제 럴커 때문에 한 타이밍 버텼고. 아, 여기를 몰래 먹으려고 그랬는데 딱 걸려버리네. 정찰을 다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든 제가 3회 처리는 딱 여기 3회 처리지고 여기 3회 처리까지 늘려가지고 회 처리는 6개가 됐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기 맵이 아니었으면 회 처리가 이렇게 빵빵하게 안 돌아갔을 텐데 돌아가면서 돈이 좀 쌓이잖아요. 예, 그게 다행이었지. 커널만 뚫어놓으면 바로 넘어가면 되니까. 여기 밀렸고. 아, 3시를 먹었는지 몰랐네. 와, 여기 한번 막히고. 5시를 어떻게든 먹죠. 5시 5시를 먹었기 때문에 이긴 거야 이거. 어떻게든 지켜서 안하는 돼 있거든 저글링이. 여기도 공이업밖에 안 돼 있네. 넥서스. 아, 이거 본진 넥서스 깨는 거는 큰 의미 없었겠다. 근데 가디언도 뭐 나름 제 역할을 했어. 결국 5시 때문에 이겨. 해철이 여기서 늘렸으니까. 와, 6시를 미는 이 찰나에 5시를 바로 그냥 수비를 해버리죠. 뿅뿅뿅뿅 다 넘어와가지고 해철이 한 대여섯 개 질 거야 여기. 막아놓고. 어, 가스가 좀 부족하더라고. 아, 이거 커널 깨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커널이 다행히 안 깨졌어. 가디언이 때마침 딱 툭툭 건드려줘가지고 뒤로 빠졌어요. 오, 리본 다 잡았구나. 리본 하나 더 있네. 나도 이제 돈이 없었단 말이야 이때는. 토스는 돈이 그래도 있었어. 세이시랑 한시 좀 돌아가고 센터도 자원이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돈은 좀 돌아갔단 말이야. 아, 인구수 봐다. 75야 여기. 186이고 거의 200이야 이거를 지금 극복을 해 나가는 거야. 인구수 따라 잡는 거지 슬슬. 해철이 6개 지었잖아. 대신 6시 날아갔고요.
가디언으로 시간 좀 벌고. 아직까지는 인구수가 잘 안 늘어나. 이때 9시 뭐 드론즈 조금 채워주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거 걷어내고 캐리어를 준비 중이었어. 아, 슬슬 인구 따라잡는다. 와. 여기 밀고, 한시 밀고, 3시를 못 봤어. 캐리어. 아, 캐리어 뽑느냐고. 캐리어 장 다 써가지고 이제 지상군도 별로 없네. 여기 셔틀 견제 터졌고, 여기도 밀리고, 나도 어브 이제 막 해가지고 어비 잘 안 됐어. 물량은, 인구수는 아직은 내가 살짝 부족하긴 한데, 제가 이제 앞설 수밖에 없는 구도긴 하죠. 여기 밀고, 1, 2업. 1, 2업에 이제 본진까지 밀어버리죠. 토스 본진까지. 캐리어가 멀티 하나 먹었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게, 인터셉터 태울 돈도 좀 부족해지거든요. 심지어 다 셋을 일찍 먹어가지고 돈이 말랐어. 심지어 여기가 심지어 말라서 결국에는 토스가 지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 저 인터셉터 이제 터지면은 채울 돈이 없으니까 여기 싹으로 밀었고. 어차피 엘리 당했겠다. 아, 근데 조금만 더 일찍 캐리어 가가지고 9시 공략했으면은 적겠네. 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맵 어쨌든 독특하게 검거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검거 완료. 너무 재밌었네요.